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분마을 뉴스 12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민 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에서 멸종, 진화,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주제로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님을 초대하여 116회 주대에 있는 부모 대기 강연을 진행합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채워진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마음을 위로할 음악 자서전 만들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강좌는 나의 유년기부터 인생 그래프를 만들어 음악으로 완성하는 수업 과정이며 일정은 12월 9일부터 19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월요일 총 4차시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교육 대상은 시청자 미디어센터 정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최대 15명까지 모집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10일과 11일 성북천 분수마루에서는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립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성북에서라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유럽의 크리스마스 전통음식, 장식품 판매, 안전체험 등 총 23개의 부스 운영과 캐롤, 팝음악, 유럽 전통 댄스 등의 문화 공연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스별 판매액의 10% 이상을 자율 기부로 저소득 다문화 가정에 지원한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청 주민공동체과에서 성북마을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공동체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강좌는 마을 공동체 기본 교육과 2023년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으로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12월 9일까지이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2023년 성북구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환경연합회에서는 나의 반려식물을 소개하는 반려식물 자랑대회를 진행합니다. 자신이 기리고 있는 식물, 나무 등 각양각색 우리 집만의 멋진 반려식물들을 자랑해주세요. 참여기간은 12월 11일까지이며 대회 참여 방법은 나의 반려식물 사진과 사연을 적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랑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이야기는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관에 전시 공유될 예정이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음식물 태비아를 안내하는 자원순환 프로젝트 도와줘요 음싹 웹툰 교육책을 리워드로 선물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첫째 주 성북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